안녕하세요. 멀티비파가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했거든요.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했는데, 일단 요 안에 미꾸라지가 1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뭐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해서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위에는 이제 그 물로 수경재배로 조롱박을 키우는 것. 이런 것을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미꾸라지 100마리를 키웠더니 이제 저는 이 나이에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요. 물고기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걸 처음에는 이제 몰라가지고 미꾸라지가 물을 안 갈아줬더니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갈아주고 어느 정도 기술은 터득했고요. 여기 수경재배를 하니까 이제 여기 불을 켜가지고 24시간 불을 켜주고 여기 이제 욕실이라고요. 전기 온수기를 설치하고 온수 방열판을 설치해서 이 난방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수족관 히터를 설치해가지고 수온은 25도로 유지를 하고요. 섭씨 25도. 그러니까 이끼가 엄청나게 껴요. 이제 저는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또뭐 죽어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생이새우가 이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이새우 100마리를 또 사다가 집어넣었어요. 택배로 주문만 하면 오니까 뭐 새우고 뭐고 간에. 그런데 이제 생이새우가 또 이제 이게 날짜가 좀 많이 지나니까 부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백 마리로 늘어났죠. 그러나 새우가 이끼를 먹어봤자 이게 얼마나 먹으랴 별로 표가 안 나요. 이끼를 먹기는 먹지만. 그래서 또 이제 요 멀티비파 이게 이끼 먹는 청소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또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라 중에서 가장 큰 다라예요. 제가 따로 판매를 하기도 하는 다라이고 이게 고무 다라이기 때문에 깨지지도 않고 이게 100리터가 훨씬 넘게 들어간다고 해 물이 상당히 수조가 커요. 큰데 수온도 유지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처음에 사왔을 때보다 한 10배 정도 큰 겁니다. 멀티비파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상당히 컸는데 죽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게 왔는데 한 10배 정도 큰 겁니다. 상당히 컸는데, 이게 이제 여기 이끼가 하도 많이 생겨서 새우가 이끼를 제거를 하지만 미미하고, 요 놈들도 미끼를 먹긴 먹지만 미미해서 하도 이끼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끼 제거제를, 여기 이끼가 이거 죽은 겁니다. 요게 이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이끼가 많았는데 요 이끼 제거제를 사다가 투여를 하니까 이끼가 지금 다 죽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끼 제거제를 투여하면 새우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량 정법을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량도 안 집어넣고 정량의 오 그래 한 봉지를 다 넣으라고 돼 있다고요, 이걸. 그런데 2분의 1만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머지 반에 반을 넣고 3일째 나머지 반을 넣고 근데 실제 첫날 2분의 1 넣었을 때 벌써 이끼가 다 이렇게 금방 죽더라고요. 이건 뭐, 그러니까 특효약인데, 요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특효약인데, 그리고 이제 요 세균, 요게 저 물을 맑아지게 하는 요거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도 투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죽었어요. 멀티비파가. 이게 멀티비파가 죽을 일은 이게 아주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물고기라고요. 이게 원산지가. 그러니까 열대어라고요. 수온도 25도면 적당하고 지금까지 잘 컸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측해 볼수 있는 건 오로지 이거 이끼 제거제를 줬기 때문에 죽은 걸로 생각이 돼요. 이끼가 죽는 이끼 제거제를 줬으니까 이끼 먹는 그 생이새우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두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멀티비파 키우시는 분들은 이끼 제거제를 절대로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량의 절반을 넣었는데도 이거 죽었죠. 이거 다 컸는데 죽었잖아요. 굉장히 컸는데. 이게 조금만 넣으면 이게 한뼘 된다고요. 처음에 아주 조그만한 게 지금 10배 정도로 이렇게 빨리 크는 줄은 또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수조에서도 30cm 이상 크고 자연 상태 한 60cm까지 큰대요, 이게. 그 저는 그거 모르고 너무 덥석 구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죽었어요.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요가 박테리아를 투여를 해가지고요. 박테리아가 활성화가 돼야 물이 맑아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투여를 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물이 맑아진다고 보고요.
지금 테트라 이지 밸런스라는 걸 투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유물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끼 제거자를 투여해서 이끼도 다 제거를 했고, 여기에 또 이게, 이거 여곽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수중펌프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요 양파망으로 계속 물을 퍼내는 거예요. 그걸 한 일주일간 하면 양파망에, 뭐랄까, 그 허례같이 이렇게 막 쌓여요. 그럼 조심해서 양파망을 꺼내가지고, 뒤집어서 싹 세척을 하고, 그냥 뒤집어서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도 맑고, 불순물도 없고, 다 좋은데, 지금 요 물을, 그러니까 요 아주 그냥 맑게 하는, 그게 여과 박테리아래요. 박테리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시궁창 물도 깨끗이 한다고, 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이게 물은 맑아지겠지만, 일단 오늘 이 죽은 저이 멀티비파 두 마리는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 새우도 하나도 안 죽었고, 안 죽고 새우라고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새우. 여기 새우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요거 새우라고요, 다. 그리고 미꾸라지는 당연히 안 죽었고요. 그런데 멀티비파만 죽었어요. 이 멀티비파는 입이 빨파처럼 생겨가지고 이끼에다 이거 입을 쭉쭉쭉쭉 빨아먹는 그 물고기인데, 이끼 제거제를 주니까, 그러니까 농약, 약을, 독약을 먹은 거죠, 한마디로. 참 이상하네. 내가 그 이끼 제거제를 구입하기 전에, 또 살포하기 전에 아주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저 멀티비파가 죽는다는 글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새우는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량에서 약간 적게 투여를 한 거라고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끼가 너무 많이 끼니까 안 돼요. 여기 지금 조롱박도 이게 자라지를 않고 뿌리가, 그러니까 이끼가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뭘 빨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끼가 그냥 뿌리에 탁 그냥 코팅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한두달된 건데 이 모양 여기 요 정도밖에 안 컸다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이끼 때문에 제가 안 큰다고 생각해요. 요 뿌리에 요 이끼가 코팅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영양분을 빨아들이질 못하니까 이게 조롱박이 자라질 못하죠. 그래서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멀티비파는 아예 들여오지를 말았어야 되고, 지금도 멀티비파를 키우시는 분들, 멀티비파 말고 비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비파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저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죽잖아요. 이거 말짱하지. 다 키웠는데 죽었잖아요. 오늘 이끼 제거제로 이 멀티비파가 죽는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